어디 갔다 오셨어요? 아버지가 처음으로 지으신지 구경하고 왔어. 아, 혹시 원주에 있는 한옥집이요? 네가 거길 어떻게 알아? 중학교 때 아버지 따라 한번 가본 것 같아요. 전통 한옥 방식으로 지어진 집이잖아요. 그들도 있고. 당신 내가 처음이라 그러더니? 그래, 브리핑 준비는? 아, 조팀장이 준비하고 있습니다. 좀 인영 씨도 참관하고 싶답니다. 태형 같은 대기업에선 어떤 프로세서 프로토콜로 진행되는지 배우고 싶다고요. 동종업계는 궁금할 수 있겠지. 어차피 임원들도 몇만 참석하니까 참관해도 괜찮아? 네. 아휴, 오랜만에 걸었더니 피곤하다. 그만 올라가서 쉬어. 쉬어라. 아휴. 혹시 굳이 준이만 데려갔었어요? 아, 기억이 안 나. 인형이도 있는데 동빈이 보기 좀 그랬어요. 아이, 그게 무슨 큰일이라고. 다 큰 녀석들 거기까지 신경 써야 돼? 그래도 이제 나이가 서른이 넘었어요. 더 이상 어린애들 아니야. 알아요. 그렇지만 신경 쓰이네요. 이제 두 녀석 다 결혼시켜서 내보내고 오늘처럼 우리들이 여행이나 다니면서 살자고. 민주 아가씨한테서 전화 왔었어요? 왜? 부쩍 여행 타령하시니까 민주 아가씨가 뭐라 했나 싶어서요. 내가 그 한심한 녀석 말을 들을 것 같아. 하여튼 남매가 똑같다니까. 왜? 저 아버님, 저도 내일 브리핑 보러 가도 될까요? 혹시 듣고 준희 씨한테 도움 줄 수 있을까 해서요. 그러네. 유능한 경영 컨설턴트를 옆에 두고 당신 너무 무심하셨네요. 뭐 그런 뜻이라면 당연히 들어줘야지. 부담 갖지 말고 편히 보고 조언 부탁한다. 네. 그래. 브리핑 참석 가능. 도대체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?